지인을 불러앉힌 영문학 선생님 미스터 캡타인은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데다 수수하고 착한 아내의 남편, 인형보다 예쁜 두 딸 잉그리드와 일사의 아빠, 그리고 충직한 골든 리트리버 제스퍼의 주인이었다. 그는 지인에겐 미국 꿈의 가정의 상징이었고 또 지인이 책이 아닌 현실에서 만난 최고의 철학자였다. 지인은 보통의 경우 수업 시간에 그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조리 다 흡수했고 선생님도 그런 그녀를 특별히 챙기고 주말엔 집에도 초대해 주었었다. 그런 그가 기혼과 문제가 생긴 후부터 평소와 달라진 지인을 놓치고 넘어갈 리 없었고 방학 전 인터벤션 때 다른 선생님들이 있어 하지 못했던 말을 하려는 게 거의 분명했다. 그는 먼저 지인의 눈을 보며 찬찬히 살피더니 입을 열었다. 그래, 방학은 어땠니 지은? 선생님들 덕분에 잘 보내고 왔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난 잘 보냈지. 잉그리드가 너가 언제 다시 베이비시터로 오냐고 물어보더라.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켈리 사모님도 잘 계시죠? 그럼 우린 다 잘 있어. 그래. 그래서 너랑 기용이랑 무슨 일이야? 예? 둘이 교실 끝과 끝에 앉아서 그렇게 이상하게 구는데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예. 지은, 내 얘기 잘 들어. 넌 굉장히 깨지기 쉽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여기서 선생님을 하면서 본 아이들 중에 가장 독립적이야. 난 너와 한국 아이들의 관계도 알고 있고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헤쳐나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 수업 시간엔 가끔 너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는 기분이 들어서 영문학 선생님으로선 약간의 자괴감이 들지만 한 인간으로선 기쁜 일이지. 내가 켈리한테 우리 딸들이 너같이 컸으면 좋겠다고 했고 켈리도 동의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그 누구도 너한테 너가 너의 본래 가치보다 못하다고 말하게 놔두지 말라는 거야. 그 누구도 너한테 그렇게 말해도 될 자격이 없고 넌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아이가 아니야. 넌 영혼이 반짝거리는 아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의 빛을 잃지 마. 울기 시작하는 지인에게 그녀의 선생님은 입고 있던 갈색 코듀로이 자켓에서 회색 체크 무늬 손수건을 꺼내주었고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자신이나 켈리에게 말하라고 했다. 지은은 그녀의 가족을 모조리 불러다 놓고 선생님이 방금 한 말을 직접 들으라고 하고 싶었다. 그녀가 살면서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선생님이 5분 만에 다 해준 기분이었고 바로 전 기용 때문에 아팠던 곳을 꽉꽉 잡아당겨 감아놓은 강력한 압박 붕대의 역할을 해주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원래 지은의 계획은 점심시간에 스튜던트 센터에 가서 혹시라도 그녀가 기다리는 그 무언가가 있을지 메일함을 체크하는 거였다. 하지만 기용이 이런 모습을 본 후에도 뭔가를 바란다는 건 생사를 찢는 경험을 통해 얻은 그녀 엄마의 조언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은이 평소 자신의 소신과 반하는 행동을 할 리 없었다. 지은은 스튜던트 센터로 가는 대신 다이닝홀로 가 친구들과 밥을 먹은 후 곧장 방으로 돌아와 아까 선생님이 주말 숙제로 내주신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다. 다섯 가지 토픽 중 하나를 골라 생각을 써야 하는 숙제였는데 지은은 토픽 3번 개츠비는 정말 위대한가? 라는 주제를 골라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개츠비가 사랑한 건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환상 그 자체이지 데이지가 아니다. 데이지는 그의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일 뿐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전화벨은 자신도 그걸 아는지 울리지도 않았다. 더 이상 기용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는 지에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꾸었던 꿈을 계속해서 진통제로 복용했다. 결혼을 해서 서로가 식상한 부부가 되어 아무런 설렘 없이 사는 걸 상상했고 첫사랑인 진과 결혼해 다른 여자들을 못 만나봐 후회하는 기억을 상상했다. 눈 오던 날 밤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조차도 공중으로 흩뿌려진 사막의 모래가 다시 사막이 되는 것처럼 부질없는 과거가 되는 걸 상상했고 서로가 서로를 지겨워하는 걸 상상했다.
이 진통제의 효과는 다른 어떤 약보다 잘 들었는데 잠들기 전에 복용한 후 옆으로 누워 팔로 다리를 감을 수 있을 만큼 몸을 접으면 그럭저럭 잠들 수 있을 정도의 효능이었다. 한 팔을 그대로 뻗으면 잡힐 수화기를 잡지 않으려고 그녀는 두 팔로 오른쪽 다리를 감아 깍지를 끼었다. 그녀의 아빠가 공항에서 그녀를 픽업할 때 그녀에게 했던 말. 무슨 기집애가 그렇게 독하냐. 가 맞는 것 같다고 지혜는 생각했다. 토요일에 아이들은 꼭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눈을 처음 본 강아지처럼 설레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생겨도 되는 특권을 가진 나이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기용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같은 이유로 설렜을 지인이었겠지만 이제 그녀에게 토요일은 친구들과 보스턴 시내로 놀러를 가도 연극반 아이들과 강당에서 연습을 해도 밤에 스튜던트 센터에서 댄스 파티가 있어도 하나도 설레거나 즐겁지 않은 그냥 여느 날과 같은 그런 날이 되었다. 오전 수업 후 점심을 먹고 방으로 돌아온 지은에게 리디아가 물었다. 지은, 앤디가 너랑 만나보고 싶대. 앤디? 홍콩 앤디? 그 여자같이 생기네. 야, 너 그렇게 말하면 홍콩, 중국, 대만 여자애들한테 돌맞아. 그렇게 생긴 애가 인기가 많아? 왜? 걔 곽부성처럼 생겼잖아. 내 말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야, 기용보다 만 배는 잘생겼다. 그래, 얼굴 빼면 아무것도 없는 지루한 타입이라고. 나한테 장국영 사진 부탁한 지은은 어디 가셨나? 내가 말했잖아. 내가 사랑하는 건 장국영의 영혼이라고. 글쎄, 그러니까 네가 장국영 영혼을 봤냐고. 어, 봤어. 폐왕별이에서. 장국영은 사람이 아니야. 천사지. 참네, 그래서 싫다고? 사실 앤디가 전에도 물었는데 내가 너 남자친구 있다고 했었거든. 누구랑 사귀는지 말했다고? 아니, 그냥 누구 있다고만 했어. 난 패스. 지은,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 거야. 저 말은 홍콩에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은이 웃었고 그 웃음의 이유를 모르는 리디아는 그런 지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봐, 모처럼 웃잖아. 사귀라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데이트 한 번인데 왜? 오늘 저녁에 당장? 어, 걔가 빨리 알려달래. 평소라면 전혀 여지를 둘 수 없는 타입이라 지은에겐 생각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었지만 갑자기 다른 의도가 떠오른 지은은 그래, 데이트한다 그래 라고 했다.